그 저번에 아까도 뭐 황교안 국무총리 앞에서 이제 대정부 네. 질문할 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약간 좀 눈물리셨고 오늘도 뭐 톡 콘서트 하는 도중에도 눈물리시고 또 아까 또 이현순 씨나 또 피해자분들 또 꼭 껴안으면서도 눈물리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오늘? 그 저는 그 제가 아 진짜 제가 예전에 그 산업안전보건 일을 했었었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저분들이 어떻게 일을 해서 저렇게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.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한 게 89년부터니까 30년 뭐 이렇게 지났는데 아직도 저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.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왜 바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하죠. 그래서 이제 그 19대도 그렇고 다른 건 몰라도 사람 안전보건 쪽은 제가 막 신경 쓰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19대 때는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막혀서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. 이번에는 꼭 좀 제대로 해보려고. 네. 네.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시는 우리 많은 노동자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.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 이런 걸 만드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어떤 방식이든지 다치지 않냐고 건강하게 노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것이겠죠.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운 내주시고요.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